요즘 취득세 관련해서 말이 많더라고요. 정말, 정말 문의도 많습니다. 아니, 취득세 관련해서, 뭐, 지금 감면을 많이 해주겠다고 했잖아요. 특히나 이제 무주택자, 당연한 거고, 1주택자, 뭐 일시적, 뭐 갈아타기, 이 경우도 그냥 1.1 해주겠다. 맞습니다. 다주택자도 뭐 12를 뭐 6으로 줄여주겠다라고 했는데, 그게 진짜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. 네. 지금 이렇게 막 무산된다,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, 이렇게 흘러가는 배경이 뭘까요? 아무래도 이제 우리 입법기관에서 이제 열심히 좀 싸우고 계셔가지고. 네. 근데 아마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스토리를 조금 예.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이게 이제 지방세니까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취득세를 관할을 합니다. 네. 지방세, 이제 취득세는 지방세니까. 그래서 2022년 12월 21일 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. 네. 제가 이제 여러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, 보도자료에 느낌표 웬만하면 안 쓰거든요, 대표님. 그러니까 취득세 완화한다, 완화된다라고 느낌표를 딱 박았어요. 헤드라인이 그거였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, 이번엔 좀 강력하게 하고자 하시는구나. 근데 이제, 세법을 이제 좀 공부를 하시고, 저는 이제 세법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타입이니까, 법을 바꾸는 건 사실은, 세율은 무조건 법에서 바꿔야 되거든요. 네, 세율은 정말 메인이기 때문에. 입법기관이 이제 서로 협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걸 보셔야 돼요. 그 종합부동산세가 바로 12월 달에 엄청난 여야의 다툼이 있었죠. 맞아요. 네. 그래서 결국은 그 22년 7월에 나왔던 세제 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 내용이 다 통과되진 않았어요. 절충을 했죠. 네, 절충이 됐었어요. 그래서 기본공제가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가고, 네.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이제 11억에서 12억이 됐고, 거기까지는 오케이, 뭐 됐고, 그다음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 과세특례 3년 뭐 이런 것까지 됐는데, 가장 핵심인 세율이 안 됐거든요. 과세표준 12억 넘어가고 3주택 이상자는 결국은 아직도 중과세율 5%대를 받으니까 그게 아직까지 이제 남아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담할 때 항상 말씀드렸어요. 이거 확정된 거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. 근데 이제 이거 보도자료를 보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. 이제 대부분 포털뉴스를 보셨을 텐데, 이제 취득세 끝났구나. 네, 왜냐면 그때 보도자료에 또 그게 있었거든요. 12월 21일 이후에 취득분부터 다 소급 적용해주겠다. 그 적혀 있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러니까, 이제 정부가 무조건 해주겠지. 근데 저는 사실 그 상담할 때는 그 의견은 절대 필요하지 않았어요.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. 모른다. 그래서 세율 중과 완화 방안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, 이게 현행은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자부터 이제 일반 세율에는 8%, 그다음 3주택, 4주택 법인은 똑같이 12%. 아주 높은 고율의 중과세율. 그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부터 8%, 이제 4주택부터 이제 12%, 법인도 12%였는데,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꿨습니다. 개정안은 그 2주택까지는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무조건 기본세율. 그러니까 일반 세율로 1%에서 3%. 그다음에 그 모든 세율을 그 3주택 이상자부터는 이제 절반으로 줄여주겠다.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은 6%. 3주택, 4주택 범위는 6%, 그다음 비조정 대상 지역 3주택은 4%, 8%에서 4%로 되고, 4주택 범위는 이제 6%로 줄어들고, 그러니까 전부 다 절반으로 줄여주겠다 했고, 증여취득세도 줄여준다 했었습니다. 증여취득세도 조정 대상 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넘어가는 주택을 증여를 하면, 기존에 있던 이제 3.5%가 아니라 12%의 아주 높은 세율을 받죠. 한 4배 이상 높아지니까. 3배 이상 올라가는데 그게 부담이 엄청 컸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이 마찬가지로 2주택자까지는 이게 증여자가 2주택자까지는 오케이 중과세를 적용 안 해줄게. 3주택부터는 적용하고 그 증여취득세 중과도 6%로 절반 낮춰서 해주겠다라고 한게 이제 안이었죠. 안. 그래서 저는 기사를 안 보고 무조건 보도자료를 보거든요. 네. 왜냐하면 법을 다루는 사람인데 그래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. 네. 제가 말하는 보도자료는 진짜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그 게시판에 있었던 보도자료. 그러니까 네. 디테일한 내용을 다 보죠. 근데 거기도 있었거든요. 그러나 Q&A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. 그러나 모든 거는 입법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. 그래서 이건 너무 좀 그렇지 않나. 행안부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. 저 느낌표, 이거 중요성을 또 이번에 알았네요. 예, 저도 사실 공기관에 잠깐 일을 했었었는데 네. 왜냐면 그 강력한 느낌이잖아요, 그게. 그렇죠. 근데 저 예전에 그 종부세 완화할 때도 그래도 타협이긴 하지만 극적으로 또 이렇게 진행되긴 했잖아요. 이번에 취득세도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? 그때 종부세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추경호 부총리가 이말 하셨거든요. 네. 종합부동산세 체계에서 이 다주택자 중과세 체계가 아직 남아있다는 건좀 아쉽다. 아쉽게 생각한다.
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율까지 개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세율 중과세가 아직 못 당해 좀 아쉽다. 그래서 다음 기회에 국회 여건이 좀 좋아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편해서 체계를 정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, 진짜로 보도자료에서.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종부세 얘기는 이제 지금 취득세 얘기를 하니까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럼 종부세는 제가 봤을 때 23년 7월에 세제 개편안에 다시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왜 하냐? 첫 번째로 취득세도 유사한 국면이 될 수도 있다. 왜냐면 비슷한 형태로 흘러갈 거니까. 물론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담당하는 데가 기획재정부고 취득세는 지방소득세니까 지방세니까 예, 행안부가 이제 담당이고 첫 번째로는 우선 통과가 될 것이냐 언제 될 것이냐 관건이거든요. 근데 이 원래 예정된 게 2월 국회였는데 2월 국회 당연히 무산됐고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었죠. 행안부 장관 탄핵을 해야 된다. 뭐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. 오히려 그 3월에도 제가 여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언제 처리될지 제가 봤을 때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 정치권이 좀 시끌시끌하니까 더욱더 국회에서는 통과시점이 좀 미지수가 될 것 같아요, 사실. 근데 요즘 너무 시끄럽죠. 아주 큰 이슈가 많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. 그래서 정말 많이 늦어지면 제 생각에는 23년 7월에 세제 개편안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. 그럼 너무 늦어지거든요, 사실.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정말 많은 그 얘기를 했었어요. 이제 시행령으로 일시적으로 이걸 풀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,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면 저도 이제 이 얘기 이걸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리긴 하지만 시행령에서 원래 세율을 바꿀 수는 없어요. 세율은 무조건 법에서 바꾸는 거니까.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그 이 적용을 받았던 분들을 살려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좀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기대를 해야 될지 장담을 좀 할 수 없겠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의할 점은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결국은 극적 타결이 될 수도 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원안대로 세법 개정이 될지가 이 여부도 따져봐야 된다.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도 결국 여야 대치로 인해서 일부만 조정이 된 상황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번 취득세 완화도 일부만 완화될 수도 있다고 봐요. 12%가 6%로 깎이는 게 아니라 안 돼, 9%.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에서 이 안을 이미 냈었습니다. 그러니까 적당히 요율만 하고 2주택 뭐 중과세 그 조정대상 지역 8%는 안 돼, 6%만. 이런 식의 이제 뭔가 안을 이미 이제 대화를 나눈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고, 그다음에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게 이거예요. 소급 적용이 될까?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그 말만 믿고 취득세 중과 안 된다 해가지고 맞아요. 한 사람들 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럼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될까요? 그래서 제가 이거 상담할 때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렸죠. 여야가 종부세도 지금 안 되는데 이거 취득세 될 것 같냐? 이거 진짜 지켜봐야 된다. 왜냐하면 요즘 가장 많은 건 사실 매매는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증여가 진짜 문의가 많거든요. 요즘은 증여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. 그러면 증여 문의가 많을 때 결국은 이것도 12%에서 6%로 줄어들어야 돼서 이거 12월 21일자로 이거 될 거라고 믿고 나서 진짜 진행하신 분이 엄청 많으세요.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스럽죠.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좀 이따 해라. 계속 그랬거든요.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23년 1월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왔지 않습니까? 그게 5.96% 정도 낮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뭐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도 더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증여할 때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는 그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으로 증여할 수 있으니까 그게 낮아지면 증여세도 적게 내거든요. 그래서 좀 기다려보셔라.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. 그래도 뭐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되면 6월 1일 이전에만 해도 되지 않냐.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말씀은 드렸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취득세 완화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첫 번째로 지금 매수한 분들이 있잖아요. 소급 적용되기를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. 소급 적용이 만약에 안 돼버리면 중과세율로 이미 납부했었던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가 없겠죠. 일단은 중과세로 납부를 하긴 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근데 미안한데 소급 적용을 안 돼 이래버리면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. 보도자료를 그렇게 냈으니까 제가 불안감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. 그렇게 될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도. 근데 이게 진짜 애매하니까 우리는 이제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야 되니까 최악의 상황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냥 풀어주는 거죠, 저는 말 그대로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만약에 취득세 완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나 증여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금액을 넉넉히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이미 이게 통과되신 줄 알고 나는 1%의 취득세만 낸다라고 해서 뭐 10억짜리면 1천만 원만 준비하시는 거예요. 근데 알고 봤더니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에서 8천만 원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.
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취득세를 못 내면 취득세 납입증명서가 없으면 등기소 가서 등기를 못 하거든요. 그러면은 매매일에 당황스럽잖아요, 정말. 네, 네. 엄청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. 야, 정책은 좀 일관성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긴 하네요. 약간 네. 이제 기대하셨던 분들이 지금 와. 최근에 이제 상담 들어오는 건 이제 실망과 두려움이 좀 크세요. 아, 조정돼도 이것도 참 문제인데요. 왜 조정되면 왠지 느낌상 다주택자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. 이런 게 진짜 많이 되면 9% 이럴 수도 있어요. 12%에서 아. 6%가 아니라 9%. 전혀 안 해주면 그러니까 조금 해줄게 네. 이런 식으로. 근데 그것도 차이 크잖아요. 네 저도. 맞습니다. 와. 네. 그럼 약간 이제 그냥 유추해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개인적인 생각인데, 네.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? 있죠. 23년 7월에 이게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, 제가 봤을 때는 24년엔 좀 적용을 해주시지 않을까. 왜냐면, 미분양도 또 많이 쌓이니까, 좀 그런 거 완화 정책 차원에서 좀, 그때는 좀 풀어주지 않을까. 근데 이게 말한 게 22년 12월인데, 24년에 그게 적용이 되면, 그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쯤에 만약에 반영된다 그러면, 이걸 그럼 과연 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을 적용을 해줄까. 아. 이러면 또 그 기간이 엄청 기니까. 이제 행정상에 또 이제 어려움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그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전부 다 찾아가지고 뭐 직접 업무를 처리해 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, 그게 또 행정 비용상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? 네. 와, 마지막으로 조금 해주실 이야기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. 저 제가 이제 푸른맹근님 또 그 강의 사이트에서 제가 이거 관련된 이제 요즘에 이제 일산대책 나오고 이제 혼란스러운 오히려 세법의 아. 문제들에 대해서 네. 좀 특강 위주로 강의를 한번 촬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최근에 오히려 이게 더 정리가 되면 오히려 이제 심플할 건데 혼선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면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좀 찾아보셔서 이제 특강 한번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거기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? 사실 뭐 거의 다 담아놨습니다. 사실 노하우를 다 담았는데 아니요 그 장르로 따지면은 주택 관련된 아. 취득 보유, 네. 처분에 대해서 다 넣어놨는데 아... 취득세,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, 네. 그 다음에 처분은 양도소득세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. 이제 무상이전이죠. 상속과 증여도 사실 처분이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러게 이제 다섯 가지 세목에 대해서 아... 한번 쫙 훑어드렸어요.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 최근 트렌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 이제 자산관리 하시는 분들은 기본 세금에 대해서는 딱 한 방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제 오늘 영상이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